자, 충격의 22수는 무엇이 달라졌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이랑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여러분 수능 볼 때 되게 당황하셨잖아요. 힘들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나자마자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뭐라고 발표했어? 채민아 기억나요? 뭐라 그랬냐면 평이하게 출제했다. 예년 수능이랑 똑같이 평이하게 출제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내가 동의했게 동의하지 않았게? 매우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가 최근에 나왔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발 돌 던지지 마. 계란 던지지 마. 난이도로 따지면 역대급으로 쉬웠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랑 입시 전문가들도 최초의 수학 문제를 바라보면서 학생들에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최근의 기조가 그대로 들어왔다. 최근의 기조가 뭐냐면 킬러 문제를 없애고 준킬러 수준의 문제들로 향상시켰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런데 차이점이 있었지. 선생님은 관가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학생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얘기할게. 불수능도 아니고 용암수능도 아니고 최초로 4점짜리 모든 문제를 생각해야지 풀 수 있게 출제했어요. 개념원리, 정석, 센수학, 갯대잡에 없는 문제로 가지고 출제했어요. 단 한 문제도 예외 없이. 단 3점짜리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대로 기출문제 그대로 출제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이유는 최상위권은 웃었고요. 상위권, 최상위권은 즐거웠을 겁니다. 왜? 단 한 문제도 생각을 못하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생각 위주로 공부했었던 친구들, 기출문제를 최대한 빨리 푸는 거에 관심을 가져서 스킬 위주로 공부했었던 친구들은 이번에 다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유형별로 암기했었던 친구들 다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유형별로 한 문제도 출제하지 않았어. 어디에서? 4점짜리 그 모든 문제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냐면 두 문제 빼고 다 이미 알려진 유형. 21번, 30번 두 문제 빼고 다 알려진 유형. 단 21번과 30번을 극강의 난이도로 만들어서 만점을 방지했었죠. 그러다가 3년 전부터 기조를 조금씩 조금씩 바꾸기 시작해서 올해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 그때까지는 어떻게 출제했냐면 킬러 문제 없애고 극강의 난이도 없애고 고만고만한 생각해서 푸는 7문제를 출제했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었던 게 14, 15, 20, 21, 22, 29, 30 7문제로 대학 간다라고 얘기했어. 왜? 걔네들만 생각해서 푸는 문제, 나머지는 기억력으로 푸는 문제, 너 기출 공부했냐를 가지고 푸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수학을 잘한다라고 얘기하면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풀어내야 된다. 그 기반이 뭐예요? 풀어봤던 문제를 그대로 풀 수 있느냐의 테스트였기 때문이야. 뭐가? 내신 시험이. 아니면 모의고사 중에서도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냈던 유형을 그대로 출제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2수능은 우리에게 뒤통수를 친 거야. 난이도는 내렸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내린 난이도 한 문제 한 문제 4점짜리들은 전부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문제도 출제하지 않았고 기출에서 볼 수 없었던 물론 확률 같은 게 기하 미적분 여기에는 유형도 많이 들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이하게 냈어. 화통을 조금 난이도를 올렸지만 당금질보단 쉬웠어. 그러니까 선택 과목의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공통 과목의 문제가 됐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maybe 아마도 9원부터 막혔을 겁니다. 9번부터 막히니까 여러분들은 멘붕이 온 거죠. 왜? 9번도 생각해야지 풀죠. 어디에서든지 본 적 없죠. 10번도 태어나서 처음 보죠. 11번도 태어나서 처음 보죠. 여러분들은 12번, 13번 들어가면서 완전 멘붕에 들어갔을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은 기출문제로 승부했던 애들 아니면 요런 패턴의 문제들을 가장 빨리 푸는 스킬 위주로 공부했었던 친구들은 100% 다 나가떨어졌어. 저의 정보원에 의하면 정말인데요, 이건. 정보원에 밝힐 수는 없지만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죠. 정말 정보원에 의하면 올해
수능을 출제할 때 저의 정보원에 의하면 인강으로 통하지 않게, 잘 들으세요,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 인강으로 통하지 않게, 내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죠, 저를 포함한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강사들의 교재는 가져갑니다. 우리가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세계 회사에서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 지금까지 출제했었던 거에 응용 파트로 지금까지 준킬러 문제를 출제했다면 딱 달라진 거 뭐야? 완전 새로운 유형으로 왔다. 그 준킬러뿐만 아니라 모든 사전자 9번부터 다 처음 보는 유형이었다. 심지어는 1번부터 처음 보는 유형이었다. 그치? 1번에 2초 컷이면 충분했던 문제를 상당히 복잡하게, 1번을 보면서도 분위기가 싸해짐을 느낀 친구들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난이도를 못 맞췄다 아니에요. 무슨 난이도를 못 맞춰요. 작정을 했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분위기랑 완전 다르게 출제하기 위해서. 단 난이도는 내린 거야. 그것만큼은 맞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불수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심지어 여러분들이 생각 위주로 공부했었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생각 위주란 건 뭐냐면, 저도 가르치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학생이 가르쳤던 내용 중에서 곱골의 연속성, 곱골의 미분 가능성 알죠? 어떤 패턴은 곱골의 미분 가능성이 미분 가능한 함수가 함수값이 0이면 가능하고 미분 계수가 0이어야지 그것까지 추가해야지 가능한 패턴도 있다. 그걸 아예 결론적으로 외웠었는데, 내가 당금질에서 100번, 1000번 얘기했던 거 뭐야? 채민아 그대로 얘기해봐. 내가 당금질에서 그거를 설명하면서도 제발 결론을 외우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한테 싹싹 빌었어. 왜? 그렇게 되면 신용을 망친다 그랬어. 이 결론을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된다 그랬니? 그 결론이 도함수의 정의부터 흘러나오는 과정이 동영상으로 재생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건 맞대, 당금질에서. 그렇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에 우리는 의의를 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담금질 그 과정에서도 미분계수의 정의를, 미분 가능성의 뜻을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얘기했던 그 의도를 알았던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던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를 보고 이거 어떻게 풀었던 거지? 어떻게 푸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풀어줄까? 라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했었던 친구들이라면 크게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그 외 친구들은 완전 망했을 거라고 장담하지요. 그런 친구들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중위권 그리고 중상위권 친구들, 두 문제 빼고는 자신 있었던 친구들, 사실 트레바퀴는 기출 유형만 완벽하게 정리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 2등급, 3등급 정도를 맞았었던 친구들, 2등급, 심지어는 1등급까지 올라갔었던 친구들은 무조건 다 망했던. 그러니까 수학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태도에 대해서 빨리 풀기 위해서 결론을 암기했느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고 결론을 암기했느냐, 그 결론을 거부했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험은 완전히 갈렸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분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대로 계속 생각하는 그 연습을 많이 하신 친구들, 당금질에서 제가 강조했었던 그 얘기예요. 어떤 친구들은 당금질에서 나왔었던 그 유형 중에서 안 나온 게 너무 많았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유형을 가르친 게 아니었죠.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평가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생각하는 기본적인 방식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생각을 유도했었다고. 그렇게 수학을 생각해서 풀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쉬웠던 수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 선택 과목은 기존의 기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미적분 3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당금질에서 거의 그대로 나왔고요. 확률과 통계도 뭐 원소의 개수, 치역의 원소의 개수 내가 몇 번 강조했어요? 원소의 개수 3개짜리 어떻게 풀어라. 그치? 그것도 거의 고스란히 나왔어. 그 얘기는 뭐야? 기출 분석이 통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물론 걔네들도 생각해서 풀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방식, 틀은 여러분이 공부한 대로 그대로 써먹을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공통 과목인 수학 1, 수학 2 이쪽 파트들은
완전 처음으로 보는 문제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야. 그런데 난이도는 절대로 높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한 문제 한 문제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아, 여기까지는 3점짜리잖아. 이거 좀 많이 봤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문제도 아니었을 거야. 이것도 점화식 내가 그렇게 많이 강조했는데 별거 아닌 점화식이잖아요. 이것도 됐고. 이것도 뭐 틀에 박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3점짜리는 기존의 수학 문제처럼 틀에 박힌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된다고. 이것도 틀에 박힌 거 아닙니까? 이것도 틀에 박힌 거 아니에요. 1초 만에 푸는 거 아니에요. 9번이 되자마자 바뀐 거야. 분위기가.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없거든요. 막 이런 유형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도 무척이나 강조를 많이 했었고, 물론 우리는 어디에 대해서? 지수로그가 나면 아마 역함수에 관련된 이야기. 물론 역함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마치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점의 x좌표 차이 구하듯이,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과의 교점의 x좌표 차이,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였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런 패턴의 문제 있죠. 그거랑 다른 점은 원래는 그래프 하나와 그래프 하나의 교점, 그래서 2차 방식이 유도했지만 지금은 그래프 두 개와 직선 하나의 교점이야. 그치?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여기서 기울기는 얼마고? 2. 그 얘기는 1대 2인데 이 길이가 뭐라고 가르쳤어? 루트 5. 그래서 결국은 교점의 x좌표 차이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연립한 거랑 이 두 개의 연립한 거의 교점의 x좌표의 차이가 1입니다를 이용하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아주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신유형이라면 신유형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그림으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정삼각형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얘가 뭐라는 거. 원점 대칭, 직선도 원점 대칭이니까 이 길이 길이 같고, 결국 이 놈이 주기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절반의 길이에 또 절반을 가지고 기울기가 60도, 그치, 루트 3인 직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것 또한 생각해서 푸는 문제라는 거지. 킬러 문제 정연이 아니고 그냥 4점짜리 문제인데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낯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문제 수준 자체는 절대로 높지 않아. 이런 것도 태어나서 처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딱 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fx에 관한 3차식이지. 인수분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앞에 있는 두 개랑 뒤에 있는 두 개랑 묶어주면 인수분해되는 기본적인 고등학교 1학년 패턴인데, 이런 문제를 연속 문제에서 풀어본 적이 없어.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뭐가 생겨요? 제 기억으로는 fx equal 1, fx equal x, fx equal 마이너스 x, 세 개 중에 하나거든. 그 세 개의 그래프를 갖다 놓고 모든 x에서 연속이 되도록 fx를 추론하면 반드시 한 가지 패턴밖에 안 난다.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문제로 다가왔을 거라는 거지. 여기에서 막혔을 거라는 거지. 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스케일. 태어나서 처음 보는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야. 수학 선생님들, 저를 포함한 수학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를 처음 봐도 무섭지가 않아요. 왜? 생각하면 되거든. 어차피 여기서 인수 꺼내내고 인수 꺼내내면 하면 우변이 0이기 때문에 곱골로 인수분해해버리면 결국 fx의 그래프가 생기거든. 그걸 가지고 어떤 조건이 들어있어? 연속되면서 최대값 얼마고 최소값 얼마도록 만들려면 그냥 눈에 이렇게 매지가이 보이듯 딱 보인다고요. 왜? 생각했으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뭐에 익숙해져 있다고? 풀었던 거를 선생님이랑 똑같이 흉내내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선생님들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어? 이 문제들을 수학,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의 재료 개념이라는 걸로 어떻게 풀까? 사실 제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저 비행기 안에서도 문제 푼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최선의 방법, 어떻게 설명하는 게 학생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바라보면서 맨날 그거 하는 선생님들이야. 이거야 뭐 그냥, 그러니까 신유형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죠. 저희들은 왜, 기억력으로 푸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최상위권까지 포함을 하자. 내 얘기는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정말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거는 팩트라는 거지. 대단히 좋은 방향이죠. 어? 왜? 수학을 이제부터 생각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어놨으니까. 무조건 다 신유형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아, 이거 어떻게 보면 시작은 다 고등학교 1학년이죠. 이거 인수분해하고 도형의 방정식 세 개 만드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응? 이것도 대부분 이것도 꼭 이거 수식으로 풀었으면, 저는 이거 그림으로 풀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림으로 풀면
그러니까 Y좌표는 똑같이 만든 다음에 해버리면 그 직선 두 개가 원점을 지난다는 게 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값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온 적 있니? 아니, 없단 말이야. 물론 그림 문제 수준은 많이 나왔지만 이것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풀이었거든. 이것도 뭐야? 여기서 AX 플러스 B, A 구하고 B 구하는 문제가 아니지. AB에 대한 언급이 없지. 그럼 얘는 그냥 직선 이런 뜻이야. 다른 말로 1차식 이런 뜻이라고요. 그랬을 때 얘를 만족한다 일 때 다음에 값을 구할. 이것도 신유형이었어. 14번이니까 원래 준킬러 문제에 해당되는 거지만 어렵지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준킬러는 한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이해가 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속도 함수의 넓이는 실제 움직인 거리. 0초부터 1초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는 2다 이런 뜻이거든. 이걸 통해서 얘네들을 하나씩 해석해보면 어 그럴 수밖에 없네 가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완전 킬러 문제, 몇 년 전까지 나왔던 극강의 난이도 문제들은 아무리 봐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 문제들이었다면 이런 문제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길이 보인다라는 거지. 단, 처음 봤다라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너무 쉬운 거야. 뭐 이렇게 쉽냐 이러지. 걔네들은 지금까지 출제했었던 모든 기출도 선생님이 풀었던 방식으로 체크해보는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걔네들. 이쪽으로도 생각해보고 저쪽으로 생각해보는 진짜 수학을 생각하면 내가 요즘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한 거 기억나요? 많이 물어보던데 나한테. 수학이 왜 성인이 돼서 왜 필요합니까? 내가 뭐라고 답변할게 거기서. 내가 이렇게 답변했어. 대한민국의 99.9%는 수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죠. 문제 풀이를 공부해 본 적은 있어도. 내가 그렇게 대답했거든. 내가 얘기한 게 그거야. 기출문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똑같이 푸는 거. 이게 수학인지 착각을 하니까 수학이 왜 중요한지 모르지. 그러니까 생각해서 사고력으로 문제 안 풀었다니까. 다 뭘로 풀었다고? 기억력으로 풀었다니까. 그거를 바꾸는 첫 번째 시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원은 나쁘지. 왜? 6월, 9월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7문제 빼고는 생각 안 해도 되는 문제 출제했다가 갑자기 모든 문제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애들 얼마나 당황스러워. 그거는 죄악입니다. 힌트라도 줘야지 6월달에. 그래야지 학생들이 정신을 벌써 차리지. 6월부터. 아 이거 4점짜리는 다 만만치가 않네. 그 얘기는 어디서 다 못 본 거네. 어차피 내가 공부했던 그 재료들 가지고 조합해서 내가 갈 길을 만들어야 되네. 선생님이 만들어줬었던 거 똑같이 따해봤자 소용이 없네. 그거 느꼈겠지. 6월달부터 이렇게 만들었으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그 7문제도 낯익은 7문제가 꽤 많았거든. 조심해야 될 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출제했었던 그 유형을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평가에서 제일 좋아하는 유형인데 내 얘기는 당금질에서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라고? 결론을 외우지 말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패턴 이러지 좀 말라고. 천박하다고요.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는 내가 나중에 여러분이 느낀다 그랬었잖아. 수학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매번 드리는 얘기지만 고1일 때일수록 저학년일수록 어디에 환장한다고? 빨리 푸는 거. 아예 관련 없는 얘기인데 수학을 잘한다는 거야. 하지만 시간 내에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시간 싸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학생들은 뭐 때문에 불순으로 느꼈다. 난이도 때문에 느낀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 생각해서 풀도록 만들었으니까 학생들은 놀랬다라는 거야. 이것도 뭐가 어려워. 그냥 따라가면 끝이지. 그 다음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문제도 놀랬을 거예요. 뭐지? 아무것도 아니. 1초 만에 풀거든. 이거 막 덤비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조였지? 그럼 여기 절반 이거잖아. 여기 절반 이거고. 그럼 두 배에서 개수 맞춘 다음에 빼버리면 8번째 항까지 합해서 7번째 항까지 합을 빼버리니까 8번째 항 그냥 나온다고. 우리 감독님이 좋아하셨던 거 아니야? 1항부터 8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7항까지 항 빼면 8번째 항 나온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3점짜리인데 당연히 3점짜리니까 틀에 박힌 거. 이거 틀에 박혔죠?
이거 생각해서 분산해. 세상에 어딨니? 실수 전진입하면서 증가하도록 하는 생각 안 하잖아.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했었던 거, 그거마저도 생각하라 그랬지. 계속 이야기하라 그랬지. 모든 X에서 계속 증가하려면 그래프 꼴 이 중에서 어떤 꼴이 되어야 되며,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라 그랬어. 그게 나중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신형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생각이 제로이거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각해서 푸는 시대로 도래했다. 이것도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이런 패턴의 문제. 뭐는 우리가 연습 많이 해서 당금질해서 이거 죽이고, 함수값에서 한 칸 차이, 적분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의 재료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X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랑 완전 다른데, 단 FX가 어디에 대해서? 0과 1 사이에서 1차 함수라고 가르쳤으니까 넘기면 얘가 2차 함수가 되고, 그러니까 1부터 2까지 함수 FX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이것도 평가를 섞인 게, 기존에 좋아했었던 건 여전히 좋아하는 거야. 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거 주기성 대칭성, 물론 주기함수도 아니고 대칭함수도 아니지만 걔네들을 활용한 점화식 이야기죠. 한 칸 올린 다음에 어떻게 바꿔라는 그런 느낌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요거 되게 독특했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각 하나는 모르는데 절대값은 2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니까 2, 4, 8, 16, 32 그대로 나가는데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는 거지. 거기에서 몇 번째 항이 음수항이고 몇 번째 항이 양수항이 돼야지만 이렇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문제예요. 이것도 제가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조금 천천히 되는 방법으로 생각했었고, 두 번째는 훨씬 더 간략한 방법, 그것도 기출문제에서 주었던 아이디어였거든요. 기출문제에서 양수일 때는 없어지고 음수일 때는 두 배가 되는 그 패턴 기억나요? 그걸 반으로 쪼개면 음수항들만 남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면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였고, 22번 이야기 나왔지만 이것도 이거는 그러니까 그나마 킬러라서 기존에 났었던 거랑 비슷한 3참수 추론이었습니다. 어디 그것도 3참추론 중에서 어려운 패턴이야, 쉬운 패턴? 쉬운 패턴이야.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극점 사이의 거리가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보이는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함수 추론하기 아주 간단했었어요. 이것도 식 두 개고 미지수 두 개이기 때문에 간단했었던 문제라고. 이거 조만간 찍어서 내년 기출 끝에 활용하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들, 지금 특히 이 영상을 보고 있었던 친구들, 이번에 수능 봤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올해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 그런데 봐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나올까? 봐봐, 앞으로는 어떻게 나올까? 앞으로는 예전처럼 기출문제 빨리 푸는 스타일대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그 모든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 바람직하게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얘기했듯이 어떤 방식으로 바람직하게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예전처럼 7문제 빼고는 쉽게 나오던, 그래도 7문제는 다 맞춰야 되는 건 맞지. 예전처럼 더 옛날처럼 두 문제 빼놓고 다 어렵게 출제를 하던, 그래도 두 문제를 맞춰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를 가는 거 맞지. 맞니? 그리고 지금처럼 4점짜리 모든 문제를 다 생각해서 풀게 출제하더라도 다 맞아야지. 그러려면 뭐밖에 없어요? 그 생각하는 문제를 맞추는 방법은 결론을 암기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내가 여러분한테 못 해준다고. 틀에 박힌 문제를 잘 푸는 거를 이미 출제된, 이미 기자 출 이미 출제된 문제를 빨리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대로 나올진 않을 텐데 그 평가원에서 얘기하는 중심 아이디어, 중심 주제 정도만 체크하고, 아 이쪽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론도 빨리 푸는 방식을 비슷하게 출제하는 것도 여러 번 있었으니, 이미 출제했던 유형은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기억은 하되, 그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설명해보로써 조금 다르게 출제되더라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도록, 마치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낸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출 풀고 풀이 방법, 앞으로 여러분들 절대로 입 밖에 뻔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땡. 이거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빨라요? 땡. 그런 식으로 유형별로 공부해봤자 소용없다. 단, 유형이라는 건 수학에서 존재를 하니 그 유형이
왜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지의 정당성에 대해서 언제나 부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또 어떤 애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떤 학생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던데, 이제 타고난 천재 말고는 만점이 불가능한 게 아예 그 만점이 훨씬 더 가까워졌다니까.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물론 이러면 만점 안 나와요. 다 30번처럼 내. 장담할게요. 모든 1번 문제부터 30번 문제까지를 다 30번 수준으로 낸 다음에 100분 안에 만점 받는 사람 지구상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수 활동을 은퇴하겠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없습니다. 만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점을 받을 수 있게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고, 당연히 지금처럼 어렵게 나오면 1등급의 컷은 당연히 내려가잖아요. 역대급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언제나 공부는 뭘로 해야 된다? 만점이 되도록. 더더군다나 만점이 되도록 공부하는 거는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더 쉽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지. 워낙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시간을 오래 걸리게. 그러니까 시간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당구도 싫어하고 일본어는 하나도 모르지만, 뭐 당구 칠 때 친구들 칠 때 내가 옆에서 구경한 거 보면 막 이러다가 한 명이 시간 끌면 야 시간 개인생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 느낌에 가까웠었다라는 거지.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었다. 이 밖에 여러분 Q&A 내년 커리큘럼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궁금했던 거 되게 많더라고요. 언제 개강하고 언제 종강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생각이냐, 수능 기조가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커리큘럼을 운영할 것이냐, 거기에 관련된 모든 Q&A 이야기 제가 이렇게 시켰습니다. 직원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저한테 질문 왔던 거 다 정리해라. 내가 다 Q&A 답변을 해주겠다. 이번 불수능 건에 대해서 아니면 내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 영상으로 넘어가시죠.